오늘 시장 출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장 투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해야 할지 좀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어제 또 약간 좋지 않은 흐름으로 바뀌는 양상이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뭐 시장 상황이 계속 좀 변동성 장세가 좀 지속적으로 좀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2차 전지는 성장성과 이익이 좀 담보되는 좀 산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2차 전지 산업 내에서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저희가 조금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첫 번째 장비 업종,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박 종목을 좀 선택을 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어떤 2차 전지 종목들 보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장비업체 A프로입니다. 이제 네. A프로는 그 2차 전지 활성화 장비 중에서 이제 충방정 장비를 배터리 셀 업체에다 좀 납품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IRA 이후에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2차 전지 및 전기차 밸류체인을 형성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좀 여겨지는 게 이제 중국산 장비가 좀 배제되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국내 장비 업체에게는 큰 기회로 이제 다가설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독점적으로 좀 납품을 하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연간 생산 능력이 얼마나 좀 증가되느냐에 따라서 연간 증설에 대한 이슈가 더욱더 좀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 좀 증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2차 정비에 대한 수주가 좀 빠르게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프로가 이제 공시한 그런 자료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오하이오 공장에 이제 전량으로 이제 충방정 장비를 좀 납품을 했는데 약 한 971억 원을 수주했다는 것을 좀 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1공장에서 시작을 해서 향후에 이제 4공장까지 이제 완료됐을 때 그런 추가적인 그런 수주 모멘텀,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유럽 등 한국에서의 그런 향후에 그런 증설까지도 저희가 좀 포함된다라고 한다면은 수주 잔고는 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충방정 기술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배터리에 대한 폐배터리 검사 장비에 대한 기술도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폐배터리 사업을 좀 마련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 증가 시에 주가가 가장 빠르게 좀 상승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사이클이 좀 시작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삼화 알루미늄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삼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알루미늄 박을 이제 생산하는 이제 전문 업체인데 국내 배터리 3사한테 2차 전지 양극 박을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셀 업체가 최근에 2차 전지 캐파를 좀 증설을 하다 보니까 알루미늄의 수요가 급속도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생산 공정을 기존 4개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2개 라인을 증설을 하고 있고요. 이런 증설되는 라인의 대부분은 100% 2차 전지 향으로 좀 사용하고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및 해외 고객사들에 대한 요청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봐서는 추가적인 제조 라인 증설도 좀 불가피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삼화 알루미늄 같은 소재 업체들도 중국산에 대한 배제 영향으로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국내 3사의 배터리 셀에 대한 우호적인 그 환경들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화 알루미늄은 유럽에서에 대한 그런 공급 계약도 지속적으로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에 대한 환경은 상당히 향후에도 좀 우호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화 알루미늄과 A프로 저희 2차 전지 종목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